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소상공인 MBA 20번째 시간입니다. 야, 정말 시간 빠르죠? 성공하는 식당을 만드는 경영론 제대로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경영의 대상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경영학, 특히 외식 경영학, 뭐 소상공인 경영학 이런 거 별로 많이 공부해 본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임하면 더 빠르게 성공하겠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원래는 소상공인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을 할때 정말 열심히 경영학을 공부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공부했던 걸제 매장에 적용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경영의 대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경영을 하려면 그 경영의 요소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을 하려면 경영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의 기능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매장에 어떻게 경영을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경영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어떤 대상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은 사업을 하는 걸 경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대상은 보통은 사업체가 있어야 경영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좁은 의미의 경영입니다. 요즘은요, 이 경영의 대상이 아주 아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경영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경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경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경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 이런 말도 하죠. 도시 경영, 학교 경영, 뭐 병원 경영. 어쨌든 경영의 대상이 이제는요, 어떤 기업, 사업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이 다 경영의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자기 경영, 이것도 꼭 아셔야 되고요. 스스로를 경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 사업체도, 또이 사업체가 커서 기업이 돼도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경영을 하려면 여러분, 경영의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경영의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혹시 생산의 3요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생산의 3요소. 우리가 경영의 요소를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생산의 3요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토지, 노동, 자본. 이건 이제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로 물적 자원. 토지는 물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노동,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돈, 자본, 재무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경영의 요소. 우리가 경영을 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인적 자원.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무 자원. 자, 그런데 이세 가지는 우리가 생산의 3요소에서 이미 얘기한 거고, 경영은 4요소가 필요한데 마지막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 자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정보 자원.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도 사업을 하려면, 이 경영을 하려면 정보 자원에 대한 지식, 정보 자원을 취득해서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전략 자원이라는, 전략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경영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보 자원 또는 전략 자원이라고 씁니다. 어쨌든 이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가 요즘, 우리 소상공인도 정말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사람이 없어요. 인적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을 하든, 뭐 헤어샵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일단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나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사업을 크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런 과목이 별도로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두 번째, 물적 자원. 음식점을 하려면 일단 건물이 필요하죠. 이게 물적 자원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요즘은 외식 사업을 할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것도 결국 이것도 물적 자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재무 자원,
를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영학에서 혹시 재무관리 이런 과목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문이고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과거에는 음식만 맛있으면 식당이 잘 된다. 뭐 커트만 잘하면 펌만 잘하면 미용실이 잘 된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 그것만 갖고는 왠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뭔가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매장에 오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가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또 배우는 학문 중에 마케팅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관련된 학문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영을 한다는 건 경영에도 뭔가 프로세스가 있어요. 경영을 한다. 그럼 뭘 하는 걸 경영을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경영 과정이라고 합니다. 경영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경영의 과정은 3단계다.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3단계 이걸 제가 영어로 줄여서 PDS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경영에 3단계가 써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조직의 목표라고 써 있습니다. 즉,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이란 결국 뭐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플랜, 계획을 세우는 단계. 그래서 경영은 무조건 시작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계획을 세웠으면 두 번째 단계, do,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운 걸 실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C. 이거는 한국말로 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통제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제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녁 때 여러분이 매장을 마감하고 나면 아, 오늘 매출 목표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달성했다. 그래서 혹시 초과 달성했으면 어떻게 해서 초과 달성을 했는지 그 원인을 또 파악하고 혹시 미달했으면 또왜 미달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일은 더 많은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통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건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 외식 경영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실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통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경영의 과정, 경영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lan, Do, See. 계획, 실행, 통제가 경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3단계는 너무 심플하게 경영을 압축한 거예요. 사실은 경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이걸 4단계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경영의 과정은 4단계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화돼서 경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3단계를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4단계로 만들면 이걸 우리가 경영 과정으로 보통 경영학에서 배우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계획, 3단계하고 똑같습니다. 경영의 시작은 4단계로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무조건 계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실행이 두 번째 단계였는데 4단계로 확장을 하면 이 실행을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실행은 내가 합니까? 직원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선 먼저 기업에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선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조직화. 우리 조직 배웠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 경영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조직을 만들었으면 경영자는 직접 자기도 실행을 해야 되지만 직원들이 그 계획대로 잘 실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단계로 쪼갰을 때는 3단계가 바로 뭐냐? 지휘입니다. 지휘. 지휘를 하고 나면 마지막 4단계는 3단계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통제입니다. 이 기업의 우리 조직원들이 계획대로 똑바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경영의 마지막
4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단계일 땐 계획, 실행, 통제. 꼭 기억해 주십시오. 4단계일 땐 계획, 조직화, 조직을 만든 건 지휘, 4단계는 통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니까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 4단계를 기준으로 경영을, 외식 경영학을, 소상공인 경영학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단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영이 무엇이고, 그렇죠? 경영이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그 경영을 하려면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배웠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경영의 기능이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경영을 하려면 이 기능별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분업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업은요, 일을 나누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식당이다. 그럼 어떻게 나누죠? 식당에서는 조리 부문이 있어요. 그리고 홀에서 서비스하는 서비스 부문이 있어요. 또 식당에서도 매출이 발생되니까 이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 부문이 있어요. 이렇게 분업을 합니다. 이 각각의 조리 부문, 또 조리 부문 안에서도요. 예를 들면 뭐 식재료를 다듬는 이런 준비를 하는 준비 부문이 있을 수 있고, 직접 조리를 하는 조리 부문이 있을 수 있고, 조리도 또 찬 요리만 하는 부문이 있고, 더운 요리만 하는 부문이 있고, 이렇게 계속 분업을, 회사가 커질수록, 기업이 커질수록, 외식업체가 커질수록 각각의 분업을 해서 각각의 기능별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업을 하기 전에 내 사업체를 어떻게 분업화해서 이걸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야 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경영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능이 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부문, 또는 재무 관리를 하는 재무 부서가 있고요, 회계 부서 있고, 경영 정보 시스템 부서가 있고, 생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마케팅하는 마케팅 관리 부서가 있고, 이렇게 다 기능별로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도 회사 다녀보셨으면 잘 아시겠죠. 여러분의 소상공인 기업도 아무리 작아도요, 이 기능별로 분할을 해서, 이게 혹시 나는 나 혼자 일하는데 이거 뭐 굳이 이런 기능에 대한 걸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의 식당이, 여러분의 헤어샵이, 여러분의 편의점이 경쟁력을 가지고 효율을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보통은 경영학과를 다니면 이걸 기능별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관리라는 책이 있고요. 인적자원관리라는 책이 따로 있고요. 마케팅이라는 책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외식경영학에서는 뭐 주방관리론이라는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강론이라고 얘기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 다 기능별로 경영학이 나누어져서 공부를 한 다음에 요걸 이제 나는 요런 걸 더 잘하니까 난 조리 부문만 할래. 나는 서비스를 더, 서비스 경영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서비스만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경영자니까 이 기능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사실은 공부해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기능이라는 걸 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경영은 대상이 있다 그랬죠. 자기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 도시 경영, 병원 경영, 학교 경영, 이렇게 경영이라는 건 대상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에 다 경영학이, 경영이 적용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을 하려면 요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 정보 자원이라는 게 있고요. 이 자원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할 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면 3단계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현실화해서 기업에다 적용하려면 4단계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PDS. 네, plan to see. 하지만 4단계로 늘리면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어떻게 한다? PDS 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우리 매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계획대로 일이 점심 영업,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저녁 영업을 그 계획대로 아주 착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에 마감을 하고 나면 반드시 통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누가 열심히 일했나, 누구는 열심히 안 했나, 누가 목표 매출액을 달성했나,
누구는 목표 매출액을 달성 못했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제해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아, 동기부여 아,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가 칭찬을 해준다든가 또는 못한 분은 또 아, 탓하기보다는 이분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동기부여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그때 회의에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죠. 회의 시간에 계획을 이야기하고 어제 우리가 이런 계획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통제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으로 경영은 기능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조리 부문을 관리하는 조리 부문장이 있어요. 홀 관리하는 서비스 부문장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부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매장이 커지면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어서 기능에 각각의 또 책임자들을 두고 그 책임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 여러분이 바로 경영자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대상, 요소, 과정, 기능들을 모두 알고 경영을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우리의 사업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MBA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더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